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또 만나볼 분은 CS에 주목받은 기업, 네, 스톡홀리오의 오연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충분히 이제 아이스브레이킹 해서 네. 편하시죠? 사무실이 어디시죠? 저희 지금 성수동에 있습니다. 아, 핫한데 계시는구나. 핫플이죠. 네. 그러니까. 요즘 성수로 모르면은 젊은 사람이 아닌. 네. 성수가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 지금. 아, 그죠. 네. 산업, 지금 지식산업센터 있는데, 네. 네. 무신사도 거기 바로 있죠. 옆에. 보니까 메일이 왔는데 무신사에서 또 그런 뭐라고 하죠? 공유 네. 오피스도 해서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쪽도 이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나 뭐 네. 신규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많이 하는 걸로 그쪽 알고 산업 있어서. 관련돼서. 네. 저희랑은 엄청 접점이 있진 않지만, 아, 그래요? 네. 접점이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 않나요? 있죠. 거기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만들어지면 다 컨텐츠를 네. 만들어야 되지 아, 않을까? 저희가 그런 이제 하이레벨 아트 쪽까지 갈수 있으면은 되게 좋겠지만, 저희 네. 목표입니다. 아, 네. 그 일단은 스톡홀리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네, 저희 스톡폴리오는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 대본 같은 거를 영상 콘텐츠로 변환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픽스트 와. AI라는 서비스고요. 그럼 텍스트만 넣으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스톡홀리오를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뭔가 계기? 뭐 시장의 어떤 니즈? 뭐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 컨텐츠를,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좋아하시죠? 네, 아까 좋아합니다. 얘기했어. 네. 원래 이제 과학 컨텐츠, 지식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지식 컨텐츠를 만든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촬영, 편집, 기획을 다 혼자 하려다 보니까 힘들었고, 네, 그걸 좀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항상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저의 개인적인 모티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스톡폴리오를 설립을 했는데, 이후에 저희가 영상, 이제 스톡 영상이라고 저작권 걱정 없는 영상들을 모아놓은 DB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가 이제 저희의 첫 프로덕트였는데, 한 2년, 3년 정도는 그것만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다들 이거를 좀 자동화를 하면 어떨까? 이거를 다운받아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뭐 나레이션 자막 치고 보이스오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컨텐츠를 한꺼번에. 좀 그런 리소스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스톡 영상이라는 것도 좀 미리 촬영된 영상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제 쓸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자동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고, 저희 그 스톡 영상을 사주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촬영한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스톡홀리오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영상을 뭐 텍스트를 넣었을 때 훨씬 더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뭐 약간은, 또 매칭이 잘될것 같아서. 네, 좀 이제 내가 촬영한, 직접 촬영한 콘텐츠만으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과 기존에 DB에 있는 걸 가져와서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전자는 저희가 좀 기능으로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촬영한 영상을 저희 이제 스톡 영상 마켓에 올리면은 판매도 하실 수 있고, 다른 타 유저들이 텍스트로 썼을 때 나의 영상이 가장 잘 매칭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수익도 창출하면서 이제 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나의 영상을. 비즈니스에서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만드는 콘텐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기업도 한 8천에서 만개 정도 다루고, 뭐 CS를 간다 그러면 뭐 몇백 개를 그쵸. 만드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 들어보면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돼서. 제발 써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비즈니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뭐 이제 소개 영상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뭐왜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셨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영상 제작이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쵸, 그건 많이 사실이기는 낮아졌죠. 한데, 여전히 비전문가들한테는 만들기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네.
뭐 이제 스킬을 따로 배운다거나 아니면 네. 시간을 따로 빼서 뭔가 하지 않으면 뭐 나의 프로덕션 크루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아니면 편집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문자 메시지 주고 받듯이 아주 편하게 할 수 없을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저희 팀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그런 비슷한 니즈를 네, 가지고 네. 오셔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 이거는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저희가 이미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학습을 해서 AI 모델로 따로 저희가 독자적인 AI 모델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네.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컨텐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저희 컨텐츠가 좀 의미가 있는 이유라고 하면 저희는 아시아 전용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픽스트는 아시아 전용 컨텐츠고 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 이유가 네, 있었는데 네. 해외에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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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픈 소스도 굉장히 네, 많고 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많은데 네. 한국은 일단 네, 그런 DB들이 많이 열려진 게 없고 네. 또 그런 문제 법적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좀 많이 다뤄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많이 높은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치기 어린 마음으로 아 한국도 왜 못해? 한국도 하자.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것만 공수를 해서 저희 사이트는 이제 네. 한 어느 아시아. 정도 콘텐츠가 저희 지금 10만 건 정도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사실 꽤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럼 콘텐츠를 거기에 뭔가 올려서 거래가 되도록 매칭이 되도록 하면은 이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람들이 아예 자발적으로 올리는 형태로 이제는 시스템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올리기 아주 좋게 돼 있긴 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네. 업로드 시스템이 유튜브처럼 그냥 돼 있어요. 아, 그냥 그 위에 올릴 수 시프하게. 있고. 네, 그냥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1분 미만 영상만 받고요. 네. 뭐 확장자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가이드가 있어서. 아, 기준 있어서. 1분 미터로 했구나. 너무 네. 이제 용량이 커지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그걸로 수익 네. 창출하긴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서밋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문제, 뭐 초상권 문제 네, 네. 그리고 초상권,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들은 네. 이제 동의서를 같이 올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업로드란에 동의서 올리기가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그러니까 업로드 한 사람이 이제 책임을 져야 네. 되는 구조네요. 그렇죠. 저희가 1차적으로 검수도 다 해드리기는 네, 합니다. 네,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그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로 네. 뭐든 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있어요. 아. 네. 네. 사실 그 영상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아,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고 아,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게 백업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구나를 하면서 느꼈죠. 네. 아까 얘기하신 게 만약에 10만 개 1분 미만의 컨텐츠가 있다. 네네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네. 인프라도 중요한데 네. 비즈니스가 지금 이제 3년 정도 되셨으니까 네네네. 그 정도는 고정 비용은 이제 커버되는 정도로는 빌드업이 되신 거죠? 네, 사업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아, 잘 돼 있어. 네, 저희가 다들 아니 그 영상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는 네, 생각보다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저희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아마존 뭐 네, AWS나 네, 뭐 이런 네. 데를 쓰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직접 베어메탈로 처음부터 인프라를 짜서 아예 컨버팅 같은 것도 네, 저희 굉장히 네. 많이 드는데 네. 저희가 직접 컨버팅 그거를 만들었어요. 기능을. 네. 그렇죠. 네. 네. 뭐 며칠 전에 왔던 회사도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뭔가 뭘 했어. 근데 그게 네.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엣지 클라우드 해가지고 국가별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최적화되면 비용 구조도 낮아지고 그쵸. 또 유저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네. 네. 이게 뭐 이제 큰 회사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더 초기 말씀하신 기업보다는 더 초기 단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조그만 규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용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이게 아시아 시장 타깃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뭐 CS도 갔다 오셨지만, 이 비즈니스의 어떤 좀 타겟 대상이나 타겟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네. 아까 아시아 타겟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 이제 그 스톡 영상 비즈니스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 외에 지금은 뭐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 협력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협력사들이 서구권 협력사들이 많아요. 그쪽 DB랑도 협업을 많이 해서 네. 저희가 지금은 미국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의료, 메디컬 섹터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 어떤 니즈를 발견을 했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B2C로 개인한테 이 솔루션을 판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전시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B2B 니즈가 메디컬 쪽에서 오 되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메디컬이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CRM을 하는 그런 네, 곳이잖아요. 근데 반복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알려드려야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자동화를 할수 없을까? 자동화라고 하면 이제 영상화 할수 없을까? 텍스트 혹은 서면으로 전달을 드리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잘 읽으시지도 잘안 않고 보니까. 그쵸. 까먹으시고 또 와서 또 물어보시고 하니까 영상을 보내드리면 이 링크 버튼 하나 클릭해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을 할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쪽으로 트랜스폼을 하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요청을 좀몇 번이나 받았었고요. 큰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큰 병원에서 와서 직접 아, 그럼 이렇게 쓸수 있냐? 좀 네. 먼저 와서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런 수요처를 전시회 통해서 이제 발견도 했고, 또 네. 거기에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집중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의료나 병원 쪽에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아요.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네,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확장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병원 의료 쪽 말고도 B2B 쪽에 확장할 수 있는 대상은 되게 많을 것 네, 같아요. 그죠? 그쵸. 사실, 영상은 누구나 이제는 해야 되기 그쵸. 다 때문에. 써야죠. 네.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다 글로만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영상으로 점점 더 유튜브로 더 옮겨가고 저희는 처음부터 사진으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비주얼 뉴스, 그래서. 그게 사진으로 뉴스를 만든 거죠. 어떻게 네. 비주얼 아, 왜냐면 그 이제 문명이 있는 사람들은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네 노트북인지 다 알아요. 거기에 아 스펙, 중요한 것만 딱 나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오는 신제품, 신기술을 뭐 한번 전시회 가면은 막 네. 몇천 개씩 뉴스보도를 저희가 한 거죠. 예. 아, 이미지로. 네. 네, 아.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 영상으로 바꾼 건데, 네. 그래서 스타폴리오가 저희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네. 아, 그쵸. 미디어 영역은 많이 필요하겠죠. 아, 그쵸. 네. 이제 그러구나.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영상 리터러시라는 게 네. 무조건 안 생길 수가 그쵸. 없다. 네. 아, 그만큼 중요해질 거고, 그만큼 중요한 소통 수단이고, 네. 네, 좀 다른 차원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쵸. 무조건 그리고 아마 배워야 하는. 사실 요즘 일상을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영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메인 어떤 정보 전달 매개체, 그쵸. 예, 의사소통의 수단이 돼버린 것 네.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CS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많이 바쁘셨죠? 오, 바쁠 때도 있고, 한가로울 때도 있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CS를 나가니까 확실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정말 네. 에이핑뉴스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연락이 왜냐면, 많이 왔어요? 네. 아, 진짜요? 아마 예. 에이핑뉴스 기사를 보시고 연락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사실 이제 사진을 이제 네. 두 개나 올려주시고, 아, 또 이렇게 네. 해주셔서, 지금 AI 영상 제작하는 곳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노출이 잘 돼서 그 기사 덕분에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랑도 같이 하게 됐고 사실 저희한테는 정말 좀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경기도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성과 공유해서 저희 영상을 써주신 거니까 잘 됐네요. 네, 너무 너무 잘 됐죠. 아, 왜냐면 사실 CS에 가면 기자들이 많이 가거든요. 한국에서도. 네.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딱 취재하는 대상군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CS에 참가한 뭐 중소 스타트업이나 해외 기업들을 다 취재를 하거든요. 기사도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미디어 쪽에서도 저희 기사를 검색해서 또 후속으로 취재를 한다든지, 네네. 한국의 뭐 투자나 유통 뭐 관련된 업계분들이 다 저희 걸 본대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휴로틱스라는 회사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에이빙 기사 봤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들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좀 뿌듯했죠. 실질적으로는. 네. 아,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사실 이 보도가 저는 될지도 이제 몰랐어요. 인터뷰하니까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구나. 아, 실제예요. 네, 실제로 그 기사 보고 네. 연락을 하신 분들 꽤, 네, 아, 많습니다. 감사하네요. 아, 그니까요. 제가 감사하죠. 좀 거기에서 조금 또 다른 뭐 성과들은 없으셨어요? CS 때? 아까 얘기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네네네. 네. 더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다른 네. 성과. 네. 지금은 사실 그 CS 갔다 와서 저희가 그때 가져왔던 인사이트로, 그러니까 고객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뭐한 아, 3개월 됐나요? 그 3, 4개월 됐는데, 네. 저희가 원래 런칭이 6월 달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아, 6월에? 네, 1월 달에 갔던 거는 저희가 중간 버전, 완전 그냥 데모 수준밖에 못하는 수준으로 가지고 들고 네. 간 거였고,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도, 네. 서비스도 훨씬 UI, UX가 심플하게 바뀌었고, 이제 네. 고객분들이 피드백 해주시는 거 기반으로 엄청 개선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가시나요? 아, CS? 내년에 뭐 저희가 따로 지금 계획하는 거는 없는데, 네. 갈수 있으면 좋죠. 네. 오시면 네. 저희가 아마 파티할 것 같거든요. 네. 초청 드릴게요. 꼭 아, 오십시오. 꼭, 네. 네, 현장에서도 하고 가기 전에도 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그 혁신상 노하우 공개하는 파티 있잖아요. 그것도 네. 5월 말에 하거든요. 그 5월 말에 여기서. 5월, 네, 여기서 할 거예요. 이 건물에서. 루프탑에서 이제 저녁에. 네. 공개도 하고 파티도 하고. 네, 거기 이제 최고 혁신상 받은 기업들만 좀 불러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킹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구나. 네, 오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사님하고 같이 오세요. 네. 네. 그러면 뭐 올해도 그렇지만 좀 향후에 어떻게 보면 스톡폴리오의 좀 계획? 향후 계획은 어떻게? 향후의 계획은 이제 영상 제작 쪽으로 지금 뭐 OpenAI에서 네. 소라니 뭐 아니 스테빌리티 AI 이런 거 네. 되게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양대 산맥이 네.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하고 저희가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들의 준하는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쪽 영상 AI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라면 저희는 그 생태계 안에서 고객하고 더 가까이 B2C나 B2B 고객이랑 가까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도 스테빌리티 AI나 소라처럼 픽셀 단위 영상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이제 R&D적인 목표고요. 그걸로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하겠죠. 네. 영상 제작, 저희의 미션은 그거예요. 이제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 텍스트만 칠수 있으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통화하고 왔는데 경기도 그쪽에서 이제 복지재단 쪽이랑 연계가 어떻게 돼가지고 저희가 원래 계획에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크리에이팅을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싶었어요. 작년부터. 근데 그게 왜냐면요. 이게 간단한 게 인풋만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만들 거기 수 때문에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정보 단말기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단말기로 텍스트만 저희한테 줄수 있으면 저희 걸로 연동을 활용을 할수 해서 있네. 영상으로 단말기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바로 엑스포트를 할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이제 장애인 분들도 크리에이팅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텍스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미션이 예전부터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고 확고해요. 그냥 누구나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좀 공감된 게 챗GPT라는 어떤 플랫폼 네. 새로운 어떤 방향을 크게 이제 막 디렉션을 잡아주고 네.
막 변화의 어떤 좀 핵심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스톡폴리오 같은 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기업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구나 영상 만들 수 있는 거에 최적화된 네. 기업으로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언제 한번 하여튼 또 성과 또 있으실 때 네. 저희가 한번 또 예, 연락드리고 네. 한번 더 불러서 인터뷰 한번 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 불러주세요. 5월 말에 파티 네. 때 이사님과 같이 오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오늘 스톡폴리오 오현우 대표님하고 인터뷰 예, 나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계획하시는 비즈니스 뭐 내용들 다 구체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 보시고 힘드시면 됩니다.